오늘 은혜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0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하신 그 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가나에서 34km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왕이신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나까지 찾아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 그 요청이 가버나움으로 함께 내려가 달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바른 믿음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그래서 생명을 얻도록 기록한 것인데, 예수님께 찾아온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아들만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온 것입니다. 그에게 관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의 아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 믿음일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구원하기 위해서, 거듭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왕의 신하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미 내려오신 그분에 대해서 성육신 하신 그분이 누구인지, 왜 오셨는지, 그런 것은 관심이 없고, 자기 아들이 있는 곳에 내려오기만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저 나의 소원과 목적만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일 수 없고요. 미신과 다를 바가 없는 신앙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 기도하는 자리가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이 왜 내려오셨는지 관심 없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곳에 내려오라고 하는 것은 미신과 다를 바가 없는 불신앙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가 욕망하는 자리로 주님을 끌어내리는 그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볼 텐데 우리 5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주실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상황만 보자면 예수님은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만 해주시고 내려가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처음 했던 그 요청과 요구와 부탁을 예수님은 거절한 것입니다. 왕의 신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거절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거절 앞에서 왕의 태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도무지 믿지 못했던 사람이 표적과 기사를 얻지 못하고 말씀만 듣고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왔을 때의 모습과 지금 믿고 돌아갈 때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야말로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는 때임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바로 내 소원만 아래는 미신적인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바른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그 믿음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절의 순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소원 성취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드리는 수준으로 높아지는 때입니다. 이 거절의 순간이 오늘 왕의 신하가 바른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분기점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왕의 신하가 처음에 표적과 기사를 구하러 왔던 모습에서 지금 말씀만 듣고 믿고 돌아가는, 그러니까 말씀에 바른 믿음을 담을 수 있는 상태로 그의 믿음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주목할 만하고요. 우리가 51절과 5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큰 악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왕의 신하는 말씀을 듣고 믿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찾아온 집안 종들과 중간에 만나게 됩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시각을 물으니까 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정확한 시간과 일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왕은 이 자기에게 찾아온 종들에게 이 집안 왕의 신하는 자기를 찾아온 이 종들에게 이 집안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이 왕의 신하가 이 종들에게 얘기해 줄수 있는 것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죠. 자기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온 왕의 신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표적을 보아서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신하의 족적을 보아서 믿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것이 어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길을 걸어온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온 거죠. 어떤 믿음으로? 아들이 살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 밤길을 걸어 믿음으로 그 어두운 길을 걸어온 이 왕의 신하의 족적을 보고 이 집안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고 표적보다 족적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을 행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왕의 신하가 이곳에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표적을 자기에게 행해줄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왕의 신하가 말씀을 믿고 돌아온 이 걸음이 가나 혼인잔치에 누구와 닮았냐면 그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종들과 닮았습니다. 그 종들이 물을 아귀까지 채워라. 그리고 이 물을 떠서 갖다 주라. 이 말에 순종을 하죠. 물 떠온 하인들, 그들이 물을 떠오고, 그리고 물을 떠서 걸어서 가서 그 물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다음에 그들이 걸어간 것이 아니라, 걸어간 다음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었을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된 거예요. 오늘 그 모습과, 그러니까 물 떠왔던 하인과 왕의 신하의 이 믿음의 모습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것은 표적보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간 믿음의 걸음, 그래서 우리가 남긴 족적이, 믿음의 족적이 표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53절을 한번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선포된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한 왕의 신하의 믿음의 족적으로 누가 드러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목받고요. 그래서 온 가족이 믿음을 갖게 되는데 누구에 대한 믿음을 갖냐면 왕의 신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이름이 드러난 사람은 물 떠온 하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그 예수님을 온 집안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은 어떤 거냐면, 바른 믿음의 결론은 어떠냐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목받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의 종착역이에요. 바른 믿음이 최종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소유했다면 항상 그 믿음의 대상인 주님이 주목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대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목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내가 드러나고 내가 주목받는 것이다. 그러면 바른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지만 그 결과가 내가 드러날 뿐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삶을 살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걸음을 통해서 주님이 주목받고 주님이 드러나며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54절을 한번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이 표적의 주인공이 왕의 신하는 이 결과를 다 보았습니다. 어떤 결과냐면 아들이 고침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온 집안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모습, 그 표적을 이 왕의 신하가 보게 된 거예요. 가장 먼저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관심이 육체에 있지 않고 영혼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처음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에는 고작 아들의 육체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분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의 목적이 단순히 육체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임을 보았을 때에 그분의 관심이 육체가 아니라 영혼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왕의 신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왕의 신하는 이두 번째 표적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이 표적을 직접 경험한 이 왕의 신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내 뜻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 믿음이 승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자기 아들의 육체만 바라보던 삶에서 죽어가는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두 번째 표적을 읽으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내 뜻을 구하는 자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 우리의 믿음이 승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육체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우리 주변의 영혼을 위해서 구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최종 목적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드러나지 않고 나만 드러나고 있다면, 나만 자랑하는 것들이라면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께서 거절하심을 축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바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 시점을 믿음의 분기점으로 삼을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궁극적으로 육체가 아닌 영혼을 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한몸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도 제목들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고 구원하는 영혼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이 시간에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른 믿음으로 또 그런 바른 기도를 회복할 때에 우리의 부족과 결핍, 심지어 약함까지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주목하게 하는 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있는 부족과 결핍과 약함이 전혀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동행하심이 축복임을 깨닫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족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주목받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바른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야 저희의 믿음의 수준이 소원 성취의 수준을 넘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수준으로 높아지게 하옵소서. 바른 믿음은 결국 예수님을 드러내는 결과로 나타나게 됨을 깨닫습니다. 저희의 믿음과 기도가 주님을 드러내고 주목받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저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주목받게 하시고 저희의 삶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기도가 궁극적으로 육체가 아닌 영혼을 향한 기도이기를 소원합니다. 이웃을 살리고 구원하는 영혼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걸어가는 저희의 믿음의 족적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저희의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께서 동행하며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봉사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에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금요 심야 기도에 각별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많은 성도가 참여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교구 대신방을 통해 각 가정과 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토요일에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방남전도회 연합회 체육대회를 복되게 하옵소서. 주일에 진행되는 건축헌금을 위한 여전도회 바자회가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주일부터 시작되는 남전도회 연합회 도방전도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공동의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창조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거룩한 존재를 저희에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족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 생명의 역사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왕의 신하에게 은혜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소원 성취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드러내는 바른 믿음의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른 믿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지식이 합당한 예배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신 분상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경건함으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되게 도와주시며,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지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달려주시고, 오늘 심야 기도의 가운데 주시만 하늘대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쁘대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가정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살펴주시고 감찰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신뢰와 함께하여 주시옵니, 아무리 삶의 문제에 남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인생길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주님 믿음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가정마다 성령이 충만해지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가운데 변화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이 살리시고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는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거룩한 내 신방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내 신방을 통하여 아버지 순환하는 이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그 입술과 그 마음에 담아주셔서 사랑의 주의 말씀을 선포되게 믿음이 회복되며,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의 신뢰와 주님 가정 가운데 유지하는 역사, 이만한 역사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남편의 연합의 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그 죄들을 통하여 문제의 장이 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연합의 화제를 축복하여 주시되, 사랑의 힘과 신의 아버지와 맞아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부터 시작되네 남편의 연합의 노방들을 축복하여 주시옵니, 아버지 전도의 별로 진행되는 각 지역의 노방들과 아버지 영혼을 살리며 구원하네, 아버지 몸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실 일을 기대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계획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일을 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자기를 드러냄과 높아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축복받게 하는 노방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오니,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샘의 연락과 부족함들을 가려주시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게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한 달이 시작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하는 아버지 기억할 경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버지 사랑하는 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넉넉히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자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중정을 남기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비록 인생의 어두운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삶의 믿음의 믿음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걸어갈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오늘 걸어갈 때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